여기 괜찮은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대한민국의 정말 핵심적이고 올 연말을 화려하게 달굴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여러분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EVX 기반의 픽업이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방송 나가는 지금은 6월 중순이고요. 지금 최종 정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곧 만나볼 수 있는 자료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제 모습이 보이시죠? 작년 봄에 제가 담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레스 EVX를 공개할 당시에 출시일과 다양한 가격 정보가 많이 궁금하셨을 것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량은 토레스 EVX랑 토레스 내연기관, 뭐 바이퓨얼, LPG, 개솔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후면부로 가보면요, 픽업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범위가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있죠. 이거 옵션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충전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V2L 삽입구예요. 외부로 전기를 끌어당기는 거고 충전구는 따로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개벽다구 느낌의 테일 램프, 브레이크 등도 독특하고요. 휠도 좀 더 커지고 타이어 사이즈 조금 더 우람한 것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드 스텝 고정으로 이대로 갈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범위 내에서 부품을 그대로 살려서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몹시 됩니다. 상부의 이 바스켓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충전구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 면모된 범위를 좀 참고하시고요. 기존의 토레스랑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만 보신 분들은 토레스 픽업이 나오고 정보만 카더라 뉴스를 보시고 믿는 경우가 있으신데 저는 이제 본사의 측면과 다양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도움 말씀드리면은 토레스 EVX 기반 이 픽업 보시러 오셨지만 만약에 EVX 또는 내연기관 또는 LPG 기반 바이퓨얼 기반의 엔진을 탑재된 토레스가 필요하시면은 천안 동남대리점으로 연락하시면 빠른 출고를 보장하니까 그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래 더보기에 제가 연락처 써놓을게요. 토레스 EVX는 모노코크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승용차랑 비슷한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한 범위. 단점으로는 견인력과 여러가지 철판 프레임에 대한 강성에 가디온 프레임의 차량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를 숨겨주기에는 충분하나 이 라이트의 모습을 도트 형태, LED, 지금 도트 형태라고 하죠 이거를. 또 주간 주행 등에 분리가 돼서 이렇게 또 분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개등 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 자체가 묘하기도 합니다. 뒤에 멀리 보이는 이미지는 이제 코란도 이제 앞으로 나올 K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토레스 EVX 픽업 모델은요, 이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매우 저돌적이고 돌격적인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느낌의 컨셉카였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만 다듬어서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가격대에 거의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기차 EVX라고 해도 잘 아시겠지만 화물과 일반 승용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후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이 차량은 이제 컨셉카이기 때문에 100% 동일하게 이대로 출시는 안 될 겁니다. 전기 화물차, 이 포터의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메리트를 꽤나 매력적으로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 이대로 정말 토레스 픽업이 그대로만 나와준다면은 2000 중반에서 3000 초반 사이로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고가는 4000만 원대 맞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2000 중반 또는 2000 후반 못해도 말이죠. 그리고 옵션 좋게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경우의 수 부득이할 경우는 3000 초반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그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레스 픽업 출시일이 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입수된 6월 중순에 입수된 자료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얘기를 하는데 올해 연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11월 초쯤에 공개를 하고요. 11월 말쯤에 사전 예약 받을 거라는 계획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토레스 픽업 요 비주얼을 받으시는 거죠. 전장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천안 동남대리점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인데 이 친구는 벤입니다. 벤은 28,500원에 세금만 내면 여러분들이 출고 받고 세금 걱정 없이 정말 승용차처럼 E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차량의 전장 길이는 생각보다 짧아요. 짧다는 거는 한국 기준이고요. 4,705mm입니다. 폭은요, 1,890mm고 축간의 거리는요, 2,680mm
mm입니다. 그러니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 기준이고 외국에서 본다면 토레스 굉장히 크게 보는 차량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레스 픽업 화물 기반의 차량도 지금 좋은데 픽업이 나온다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 추가적인 서스펜션 정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픽업도 마찬가지로 전륜은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로 구성이 돼서 정말 픽업답지 않은 세단 느낌의 승차감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몹시도 기다려집니다.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520kg에서 더 빠집니다. 시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재 최대 용량은 이제 300kg 정도 되는데 사실 300kg 이상 실을 수도 없고 뭐 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것도 대부분입니다. 뭐 지게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토레스 픽업은요, 뒷좌석에 화물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요, 지게차로 떠서 팔레트 작은 거 정도는 막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에 대한 게 아마 500kg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멀티링크를 좀 강화한 범위가 출시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한계치, 지금 막 그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은 판스프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래도 승차감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음은 가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지고, 구동 방식은 아무래도 EVX 기반으로 나오는 거니까 많은 걸 실어도 접지력이 더 우수하게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연비적인 측면이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비라고 하기보다는 전비라고 해야겠죠. 전비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EVX에 좀 많은 기대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EVX가 생각보다는 전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EVX를 경험해신 분들이 픽업도 더 기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주행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면모를 대번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올라간 영상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토레스 EVX에 2열 승차감을 제공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수염 깎았습니다. 맨날 길렀다 잘랐다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생각보다 승차감이 많이 좋습니다. 세단 느낌 나고요. EVX는 내연기관으로도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만 타셨던 분들은 EVX 승차감을 잘 모르시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거 생각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오히려 뭐 딱딱하거나 뭐 물렁거린다거나 이렇게 여러가지 부정적인 범위는 많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이비랑 함께 제가 장시간 EVX를 시승기를 제공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토레스 EVX 픽업도 동일한 승차감을 갖지 않을까 보여줘요. 이 모습은 모빌리티쇼 작년에 토레스 EVX 픽업과 함께 EVX 차량이 공개될 당시인데 계속 공존해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죠. 다른 차량들, 다른 브랜드라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봤는데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워낙 좋으니까 실증도 안 나고 뭐 그런 요소도 크게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케이지 모빌리티, 즉 쌍용 자동차는 아주 오랜 예전부터 픽업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해외에서는 픽업 트럭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 얼만큼 통계와 경험치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유럽과 외국인에 대한 감성과 느끼는 바는 다르고 서로 소통하는 목적성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 자동차 유튜버인 저로서도 픽업 시장에서 최강자는 아직까지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의 퀄리티도 좋고요.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토레스 EVX 픽업이 몹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칸과 렉스턴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거듭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이전 모델에 대한 구형 모델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KG 모빌리티의 즉 쌍용 자동차 토렉스 EVX 픽업이 얼만큼 많은 경험치를 담아서 출고를 할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거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부 내장재랑 기본적인 플랫폼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모는 지금 보시는 이 렉스턴 포츠 칸과 흡사한 면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계속 차량의 정보를 얻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타스만도 공개가 될 거예요. 자동차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기아 자동차 최초의 픽업, 내수 시장의 경험치는 많이 부족할 것이고요. 기아 자동차마저도 이 KG 모빌리티의 픽업 차량들을 섭외를 해서 구입을 해서 많은 분해와 운행을 통해서 느껴본 바를 타스만에 표현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2열에 앉아서 2열에 대한 느낌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렉스턴 스포츠 칸 이 픽업 트럭에 2열에 앉아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감정을 모릅니다. 많이 편하네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편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하지만 여기서 3시간 이상의 장거리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픽업은 승용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픽업 공간에 대한 이 플랫폼도 비슷하게 탄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별성은 분명히 안고 갑니다. 토레스는 토레스만의 젊은 감성을 계속 안고 가죠. 중장년층에 대한 느낌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이 방송 보시고 토레스 EVX, 그러니까 토레스 전기 픽업을 원하신다면 이 차량을 토대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가
그렇게 담아서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EVX 픽업을 만들었습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이제 얼만큼 가격을 잘 조율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드린 정보처럼 토레스 EVX 기본 트림은 4,550만원에 시작되지만 토레스 EVX 픽업은 포터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도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가 이 친구도 그대로 종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아서 실제 체감되는 우리가 가격은 2,000만원대 중후반 그리고 많이 나가봐야 3,000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열광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토레스 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가격적인 측면도 확인을 하셨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 친구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사전 예약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늘 방송 많이 하는 천안에 있는 천안 동문 대리점에 빠른 입고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정보들 많으니까 구매 같은 것도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렴하고 괜찮은 보급형 픽업 차량 모델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경쟁 모델도 크게 없고요. 이 픽업 시장이 꽤나 파격적인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만큼 여러분들한테 잘 지원해준 차량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타일도 괜찮고요. 크기도 좋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토레스 내연기관과 토레스 EVX보단도 더 한층 진보된 그런 스타일로 나올 거니까 훨씬 더 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다가 사실 또 기대 많이 하면 또 실망도 하긴 하는데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도 해갖고 올 연말에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 연말에 출시될 2,000만원대 토레스 EVX 픽업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